네, 오늘 같은 장에서 떨어지는 종목들 보면 아마 한숨부터 나오실 것 같은데 이슈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해운주 중에서 펜오션을 가지고 왔는데 아침장보다 지금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넌 운유지수인 BDI 지수와 연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 BDI 지수가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였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펜오션이라든지 HMM 같은 해운주들의 좀 강세가 나타났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또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가졌는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펜오션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오늘 좀 하락 종목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좀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는 점이 좀 주목될 만하고요. 근데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도 사실 좀 잘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운업 전반적으로 사실 뭐 피크업 논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대 영업이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펜오션의 하락 요인은 아무래도 최근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요. 이 BDI 지수가 좀 운임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또 보고서가 또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이제 물동량 증가라든지 뭐 최근에는 물류 적재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뭐 지금 오늘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좀 국한되지 마시고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실적 면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뭐 큰 상승폭을 실적 자체가 크게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부분은 좀 아니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운송 사업에 대한 부분을 또 신규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펜오션 역시도 뭐 최근에는 LNG 운박선을 앞으로 4년간은 LNG 운반선을 6척을 건조하겠다. 라고 하면서 1조 넘는 금액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LNG 선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LNG 벙커링에 대한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추세는 충분히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에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 급하게 이제 매도하실 부분은 좀 아닌 차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버텨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 목표가 손절가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목표가는 9,000원 선을 잡으신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살짝 지금 이제 좀 하락 전환하셨을 거예요. 수익이 하락 전환하셨을 텐데 반등이 오면은 다시 이제 수익을 좀 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펜오션 같은 경우도 뭐 양 메이저 수급이 5월 달만 보면 굉장히 좋은 행진을 이어오기도 했잖아요. 오늘장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참 조정을 받는 눌림목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빠르게 뭐 좀 손절하신다거나 그런 아이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틸만하다. 알겠습니다. 펜오션 오늘장 한 7% 가깝게 빠져서 걱정. 되실 텐데요. 이런 모멘텀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9,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네, 원익회입니다. 이 종목도 뭐 최근에 상승력이 또 꽤 됐죠. 네, 뭐 최근에 상승세에 대한 부분은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최근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의 좀 시장의 흐름은 과대낙폭 종목 쪽에 대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최근에 이제 상승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익QNC도 최근에 수급 면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4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 이어졌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눌린다.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 하면서 오늘 좀 하락 종목으로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원익QNC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단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최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한 4만 원 선까지도 상향하는 또 증권사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거래량 수급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익QNC는 아무래도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예. 평택 3공장 증설로 인한 부분으로 동사 역시도, 원익QNC 역시도 이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부장 대표 기업으로서 이에 대한 부분, 뭐 고객, 지금까지 주력 고객사보다도 고객사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반도체 식각 장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자회사의 또 실적까지도 또 지켜볼 수 있는데 자회사의 모멘티브에 대한 부분에서 반도체 쿼츠 소모품 원재료를 이제 조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자회사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세에다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익QNC 단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지금 조금은 좀 쉬어가는 단계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좀 많이 좀 저가에서 많이 좀 조정이 나오면 저가에서 다시 재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38,000원 선으로 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약 10% 정도 밑으로 봐서 한 29,000원 선으로 좀 드리겠는데 당분간 이제 수급의 변화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 면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급 지분율을 좀 줄일 수 있을지에 예.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해야 될 부분보다는 조금 더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또 들어오기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또 양매수가 붙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급적인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장은 3%대 낙폭 기록 중이고요. 목표가는 3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확인해 봅니다. 네, 녹십자 MS입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좀 비슷하게 좀 선정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비슷하게라고 볼 수 있죠. 지난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오늘 좀 쉬어간다라고 볼 수 예. 있겠는데, 녹십자 MS는 좀 다른 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뭐 앞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에서 움직였던 수급이 붙었던 종목이고요.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성격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7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예. 많이들 아시다시피 원숭이 두창 관련된 테마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었고 지난주 초반부터 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시세의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 예.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좀 말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전염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어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예. 바이고요. 녹십자 MS의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작년 3, 4분기에는 사실 적자 구조였었고요.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00억 원 정도의 적자 규모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올해 1분기는 전반적으로는 좀 흑자 전환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 꾸준히 좀 만약에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좀 없어지더라도 충분히 가져가기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재무 구조상 불안정한 모습이 있지 예.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윗꼬리를 달고 지금 낙폭을 조금은 좀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랑은 좀 모습이 다른 모습인데 지금 시장이 지금 오늘 이제 화학 섹터라든지 낙폭과대 예. 섹터에 대한 부분에 좀 두각이 나타나면서 이 테마주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좀 나타나준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정리를 하신다라기보다 일단 이번 주 흐름을 좀 보시면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일단 버티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크게 키울 수 있을 때 나오신다라는 부분으로 목표가는 13,000원 드리는데 그 말씀은 너무 길게 보시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예.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실적이 좀 견조하게 뒷받침되면 네. 모를까 그 부분은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길게 끌고 가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지금 거네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예.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좀 전형적인 아직은 테마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접근은 가능하실 수 있지만 중장기 차원에서는 예. 역시나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4%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까지 까지도 좀 내려가기도 했다가 또 2% 상승력을 보이면서 좀 변동성이 오늘 장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녹십사 MS 참고 전략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일시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